너 총 좀 만져봤냐? 야, 우리 집에 총 엄청 많아. 봐봐,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이렇게 건전지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 엄청나지? 야, 너네 집에 총이 왜 이렇게 많아? 손오공에서 보내주셨어. 우와, 저도 보내주세요. 저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야, 일단 대결은 저기 타겟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기 있는 타겟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안 쓰러지는 것도 있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 좋지, 속력전. 너는 내 손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을걸? 어이없어. 누가 먼저 해?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다. 나 가위바위보. 아, 좋네. 너가 졌으니까 너가 먼저 해라. 아, 그래. 누가 먼저 하든지 어차피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럼 오비키 선수부터 준비!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 시작! 시작하자마자 진짜 기억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써서 끝내자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놀랬죠.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 어? 오베키 48초 67회 만에 타깃 제거 성공! 와, 다했다! 와, 48초? 거의 눈 깜빡한 것 같은데. 와,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진짜. 후!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있고, 막 저는 쫓기고 막 그런 상황 같았어요. 와, 오랜만에 기분 쫄깃한 사격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박세인 선수, 준비! 하, 짜증나! 오비키가 48초를 찍었으니까, 난 무조건 40초 초반대를 찍어야 돼. 실수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시작! 뭐야? 실수?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안 그래도 짜증이 많은 편인데 그때 극도로 짜증나서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짜증나. 오. 쏘는 속도는 나보다 빠른 것 같은데.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사격할 때 짜증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씨, 뭐야? 또 빗나갔어? 박세인, 타깃 모두 제거 성공! 나 몇 초야? 몇 초야? 둘이 5초 차이나. 그럼 내가 43초?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겼겠지? 결과를 알 수 없는데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빨리 말해, 답답하다고? 이 둘의 운명은? 와! 이겼다! 박세인 누나의 기록은
53.45초입니다 이로써 500키 누나 승리! 우와! 내가 바로 사격왕이야! 내가 더 빨랐는데 다음번엔 반드시 이겨주겠다. 오늘 사격게임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아니 다음번에 또 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요 5,000개 넘으면 다음에도 또 대결 사격할게요. 원수를 갚아줄 거야. 오늘도 신나게 사격 게임하기 대성공! 아, 오바키도 나온다. 놀래켜줘야지. 어? 집에 가서 라면 먹을까? 아, 좋다. 신라면? 진라면? 왕뚜껑? 아. 까르보불닭. 까르보불닭 먹어야겠다. 아, 신난다. 키키키키 오비키. 기다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엄청 놀랐잖아. 아우 너 진짜 죽을래. 살래. 이게 진짜. 이게 가짜. 아우 이걸 그냥. 아류 이걸 그냥. 오리온 짜증나! 복사할 거야. 오리온 죽었다. 이 뽀로로 컵라면에 불닭 소스를 숨겨놔야지.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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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거를 보여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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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렸다. 그러면, 뽁, 뽁, 뜯은 다음에, 스파게티 소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여기 밑에 불닭 소스를 넣어버리면 오리온 매운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키키키키키. 재밌겠다. 죽었어 진짜. 이 밑에다가 불닭 소스를 엄청나게 넣어버리고 죽었어도 매워가지고 못 먹는다. 이렇게 감춰버리면 완성. 맛있는 냄새. 근데 엄청 매울 것 같은데. 불닭 소스 숨기고.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 스파게티? 어? 오, 맛있겠다. 와, 혼자 먹냐? 너도 끓여서 먹어라. 어? 근데 이거밖에 없네. 와, 진짜 나쁘다. 다 먹어버리냐 혼자? 안 줄 거지, 내 거지. 한 입만 주라, 제발. 어? 노노, 절대 안 돼. 아, 제발, 조그맣게 먹을게. 조금만 먹을게. 한 입만. 어? 제발. 그럼, 아까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누님, 해. 아까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누님! 아. 누님. 그래, 한 입 줄게. 조금만 먹어라. 어? 죽었어. 엄청 많이 먹. 어? 너 젓가락으로 지금 면 돌려, 지금? 너? 어? 어? 이제 내 손으로 들어왔지. 너 지금 면 다 돌려 먹어. 어? 그러면 안 될 텐데. 아, 왜 안 돼? 다 되지. 뿡뿡뿡. 그거 매운 건데. 이거 불닭소스 넣은 거지?
그거 먹어. 아 진짜 매워. 아 진짜 웃기다. 고박기 누나 저거 보자. 왜 그래 지금? 진짜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이게 다 뭐야? 엄마 오리온이 내 머리카락 이렇게 붙여놓고 말랑이 막 던졌어. 나? 오리온이? 에 누나가 먼저 나한테 부닥쳤어. 엄청 많이 먹였어. 내가 먹인 거냐? 네가 먹은 거지? 아우 지겨워. 아우.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장난쳤어 엄마. 제가 먼저 호랑이 타 쓰고 나 막 놀래켰어. 아니 누나가 먼저. 알았어 그만. 엄마가 들어보니까 그 둘 다 똑같아 아주 그냥. 맨날 혼날 싸워 지겨워 죽겠어. 둘이 사과해. 미안해. 안 해? 둘 다 똑같이 잘못해놓고 너넨 뭐야 그거? 말랑이 그거 사달라는 거 안 사줘? 미안해. 다신 싸우지 말자. 자, 이제 서로 안아줘. 아유. 자, 너 말랑이 때문에 내가 참는 거다. 뭐라고? 사랑해. 한 번만 더 싸우기만 해봐. 아주 말랑이고 뭐고 이거 굴러다니는 거 다 뺏고 그냥 다 없어야 핸드폰도. 아유. 아우 지겨워. 말랑이 사수하기 대 성공. 줄넘기 대결. 이번 대결은 단순히 줄넘기만 잘한다고 승리하는 대결이 아니다. 줄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게임은 줄넘기까지 달려가서 줄넘기 20번을 한 뒤 달려가서 격파를 하고 발차기를 한 뒤 완주 버튼을 누르면 성공!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아... 자신! 넌 오늘 처음 와서 자신 없지? 완전 자신 있거든? 나 줄넘기 완전 잘하거든? 줄넘기는 할 수 있어도 격파랑 발차기는 내가 훨씬 잘하지. 아! 그건 해봐야 아는 거야. 자, 처음에 누가 해볼까? 저요! 그래, 갈래 나오고. 발레랑 대결할 사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할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래! 오케이! 자 봐라 비티야, 격파할 때 손목 조심하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헉! 몸을 실어서 확!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발차기는 이렇게 딱 자세 잡고 발차기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가볍게 앞차기 해봐. 이렇게 자세 잡고 타봐. 네, 잘했다. 이번 게임은 가볍게 생각하면 된다.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재미로, 재미로. 네, 재미로 이겨버릴 거야. 자, 준비 시작. 유형을 올릴 때부터 봤습니다. 어, 그거 진짜 옛날 영상인데. 최고. 실제로 너무 만나보고 싶고 영상 너무 재밌어요. 이 채널이 저의 채널의 랭킹에서 1위예요. 유튜브 채널 중 랭킹 1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항상 힘내세요. 사랑해요. 와, 저도 사랑해요. 우와, 남반장 양갈래 직접 그리. 우와, 양갈래 진짜 똑같이 진짜 잘 그렸다. 양갈래 캐릭터 없는데 대박. 오리온 엄마. 우와. 뭐야, 남반장 양갈래
오리온, 엄마, 나는 어딨어? 근데 양갈래 너무 똑같이 그렸잖아. 보비키, 백설아, 스텔라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그렸다. 은솔님 완전 금손인데? 그림 너무 잘 그리잖아. 레어템, 레전드, 슈퍼레전드, 좀 뭐부터 들어볼까요? 레어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슬라임이다. 오, 레전드는 바로 우와, 스키시 완전 귀여워. 우와, 느낌도 좋지요. 너무 최고야. 슈퍼 레어 뜯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샤샤를 그렸네. 그래서 레어구나. 와, 사사 스키시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좀을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뭐지? 오, 예쁘다. 이 안에 꽃이 있어요. 우와, 신기해. 레진아트로 만든 건가? 근데 이거 팔찌 같아요, 팔찌. 제 손목에 해보겠습니다. 오, 예쁘다. 팔찌 대 성공. 서비스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우와, 서비스 노트다. 우와, 아, 단어 외우는 노트네. 우와, 우리 은솔오키님 편지와 랜덤박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부럽잖아.